LA 카운티 뮤지엄 라크마에서 조선 11대 임금, 중종의 왕비, 문정황후의 어보를 한국으로 반환하자고 요구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당시 미군 일부가 종묘에 보관했던 문화재를 담을 넘어 몰래 가져가는 등 전쟁의 혼란으로 문화재 관리가 소홀해 시장 등에서 헐값에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사라진 문화재들이 전 세계에 확인된 것만 15만 2천여 점이 넘고 이 중 일본에 6만 6천여 점으로 가장 많고 미국에 4만여 점으로 두 번째입니다. 문정왕후 어보반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해문 스님, 경희대 김준혁 교수가 LA 카운티 뮤지엄 라크마를 방문해 어보 반환을 요구하는 면담을 가졌습니다. 방문단은 면담에서 문정왕후의 어보는 6.25 당시 미군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미 국무부 자료에 입증된 것을 설명했고 라크마 측은 약탈된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문단은 1차 면담을 마친 마지막 순간 문정왕후의 어보가 종묘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회동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그 어보를 저희들이 손으로 장갑을 끼고 들어봤는데 그 어보에 아주 오래전에 붙여진 종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종묘 여섯 번째 방에 있었다는 그 기록이 적혀있는 그 종이를 저희들이 아주 우연히 아주 기적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보가 종묘에 있었다는 그런 논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해문 스님은 6.25 때 미군이 어보 47개를 약탈해 미국으로 가져갔다는 아델리아올 기록이 문정왕후의 어보가 약탈품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이 약탈한 어보이냐, 종묘에 있는 어보이냐를 놓고 다소 서로 양측의 의견이 갈렸습니다만 오늘 문정왕후 어보가 종묘에 있었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양측에 의해서 육안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정왕후 어보는 앞으로 반환 논의는 급물살을 타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보는 왕실 도장으로 행정용 도장인 국세와 달리 왕과 왕비가 승하하거나 세자 책봉 같은 중요한 순간에 예물로 바치는 의례용 도장입니다. 미군에 의해 사라진 47개의 어보 가운데 4개는 미국이 한국에 반환했지만 문정왕후의 어보를 제외하고 42개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실정입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